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뭐 플러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좋은 어, 시장이 좀 됐는데요. 오늘 뭐날싹 선물도 이제 장중에 계속 플러스를 보여줬고 또 이제, 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중국 관세 어떤 이나, 부분적 철폐에 대한 어, 발언을 좀 하면서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 정도 정부 측에서도 미국 정부 측에서도 이제 좀 협조해서 어뭐 같이 이제 공조를 한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줬죠. 그래서 어 오늘 시장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짚어드릴 거고요. 뭐 올릭스라는 종목까지 제목에 달았던 이유는 좀 상징적입니다. 예, 오늘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자금 조달 전에는 주가가 밀려요. 사실 시장에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내용들이 퍼지고, 예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약간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되기도 하고, 예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내리막을 좀 걸었던 종목이 결국은 그 어, 이제 전환의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예, 올릭스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점진적으로 좀 최근에 나와줬고 또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들도 대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어, 뭐한달두달 달 전에는 뭐한 대여섯 종목 정도가 그런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한 2, 30종목 가까이가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센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의 하락이 좀 일단락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미국 삼성 그 파운드리 공장 있죠? 예. 그쪽에 이제 소재사가 이제 함께 가서 공장을 또 설립하는 부분이 뉴스화 됐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체크드리면서 해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장 마감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3% 상승해서 2647포인트 마감했고요. 상승 종목 수가 364 종목, 하락 종목 수가 460 종목 정도. 오늘 코스닥 지수는 0.4% 상승해 883포인트 예, 거래대금은 8조니까 적지 않게 터졌죠 예, 코스피는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완연한 상승보다는 예, 조금 그렇게 의미부여가 큰 어떤 상승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코스닥도 오늘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종목 많았어요 예,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은 큰 변동사항은 없던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4천 개 이상 선물을 좀 매도한 게 조금 컸던 것 같고 코스피 쪽에서 외기관이 1,600억 순매수했고 어,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600억, 400억 각각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뭐, 특징적인 면은 오늘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시아권 증시가 오늘 닛케 증시가 0.98% 상승했고 홍콩은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예, 1.3% 밀렸고 대만하고 예, 상해 증시는 그냥 아, 보합. 정도 마감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그렇게 강한 어떤 상승세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5시 50분쯤에는 나삭 선물이 장중에 한 1%, 1.5% 정도까지 플러스 나는 거 봤는데 지금은 0.3% 상승이니까 예, 고점 대비 좀 내려온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시장이 안정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상해 증시 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음,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원 달러 환율이 좀 내려왔죠. 네, 이런 부분도 시장의 투심을 좀 좋게 만드는 어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종목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어, 필요한 어떤 날이 아닐까 싶은데 올릭스라는 종목이 이제 그 RNAI 쪽에 유전자 어, 치료제 쪽에서는 또 상당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유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사실 네, 매크로탄의 어떤 이유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금 조달 소식이 이제 오늘 나왔죠. 네, 570억 규모로 제3자 유증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어려운 기간에 이제 570억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을 조달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환 우선주예요. 예, 전환 우선주라는 측면은 사실 회사 측도 이제 뭐 상당히 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규모였던 자금 조달을 했지만 또그 상대방 쪽에 이제 좀 유리한 구조죠. 예, 이제 그 배당, 예, 우선주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이제 자녀 재산 배분에서 우선된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또 의결권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에게 유리한 어떤 측면의 이제 조달 형태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정도 규모라면 앞으로 이제 임상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재무 구조 개선하는 측면에 있어서 부조함 없는 그런 자금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릭스는 연내 비대용터 치료제 프로그램 미국 임상 이상 시험의 환자 투여를 완료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서 중요한 어떤 임상적인 어떤 일정들이 예, 올해 하반기 쭉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라든지 또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도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고 갈낙 플랫폼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비형 간염 치료제, 또 이제 시장 규모 굉장히 클 걸로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요게 이제 내년도 임상 일상 진입 진입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자금들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임상 신약 모멘텀을 위해서. 아, 상당한 어떤 규모의 자금을 유치받았다. 그만큼 이제 기술력,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 기점이 아마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점이 될 걸로 보여져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바이오주식이든 뭐 다른 어떤 섹터의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빠졌다가 이런 어, 내용이 나오면 또 추세가 돌려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형태들이 나왔어요. 요틀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네오민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블록딜, 예. 약간의 물량이 예. 주요 이제 초기 주주죠. 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 연구자가 이제 설립한 기업의 이제 물량인데, 요거 이런 것들도 이제 빠지는 어떤 구간들이 결국은 소화되는 구간들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좀 작용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바이오 섹터,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음, 주가가 빠졌고 자금 조달을 어느 정도 완료하는 단계가 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 단락 되면서 전체 센티가 이제 추세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가능성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예. 바닷권을 탈피하는,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어떤 패턴들이 연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다. 예, 뭐,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도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저점을 올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제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예, 요, 요 고점은 이제 비, 불규칙적이어도 상관없는데 고 저점을 높이는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는 거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최근에 이제 지수가 빠질 때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방어적인 어떤 형태가 전개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강해지는 구간까지 좀 오게 되면서 결국은 바이오 센티가 점차 개선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막판에 이제 이게, 어, 바닷권을 형성할 때또 나타나는 현상이 급락이에요. 이유 없는 여로 급락. 레고켐 바이오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고, 또 ABL 바이오도 뭐 시장이 이제 이상한 루머 퍼지면서, 아, 장중 18% 빠지는 그런 형태 나왔죠. 이때 제가 좀 긴급하게 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이제 바다권의 어떤, 예, 끝마무리 지점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예, 그 뒤로 이제 좀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이런 때 심약한 물량들 이제 털어먹고, 털어내고, 예, 이제 레버리지 물량들 털어먹고, 털어내고, 또 이제 기관들의 로스콘 물량 받아먹고, 예, 이제 이제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주로 이제 전개되는 예, 패턴이죠. 브리지바이어 테라포틱스도 빠졌다가 급하게 이제 올라오는 형태. 티움바 이런 이 것들 이제 안 빠지죠. 예, 그만큼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죠. 에스티팡 같은 경우도 중장기 평 지지 받아내면서 오늘 4%빵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흐름들 전개했고, 셀트론 그룹 주들 오늘 셀트론 1% 상승, 헬스케어 제약도 2%대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워낙 이제 지금 현재 대장 성격이니까 저점을 안 깨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죠. 중장기 평선 부근에서 깨지 않고 이제 놀른 흐름들, 강한 어떤 흐름이죠. 오늘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이제 뭐 HK 이노엔 이런 것들이 이제 튀었는데, 예, 좀 단발성이죠, 재료가, 사실. 원숭이 도창은좀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확산되긴 좀 쉽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메디포스트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높이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 전체 센티 이 상의 이제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스코텍도 밑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버무려지고, 이제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네, 그런 모습이다. 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그 허셉틴 약간 좀 이제 임상 그 별로 좋지 않은 어떤 결과를 냈던 부분이 한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어, 되돌렸네요. 8% 상승으로. 음,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센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다. 카티치로제로 이제 국내에서 시각적 허가 받고 이제 환자 투여가 시작되고 있는 앱콜론 같은 경우도 오늘 예, 저점을 깨지 않았네요. 그렇죠?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돌려세우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좀 긍정적인 어떤 아, 종목의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섹트의 종목들이 그런 패턴이 전개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LG 이노텍이 예, 이제 주말 상간에 제가 드린 영상에서도 아이폰 이제 14의 전면 카메라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이 또 모멘텀을 좀 나왔죠. 요거 이제 정배율 상태에서 저점을 이제 높이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을 또깰수 있는 에너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추세나 패턴들을 이제 어 확인할 때는 이제 재료나 실적이나 어떤 트렌드나 지금 이제 그 산업의 어떤 업황이나 그리고 이그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의 어떤 정별 흐름, 추세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흐름을 좀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 이노텍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이 예, 요런 섹터군들의 어떤 흐름들이 예,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예,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고성장의 또, 고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도 오늘 2.7%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들이 강한,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 좋고요. 2차 전지 섹터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이제, 오늘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게임주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강하게 좀 올라섰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어, 위험자산의 어떤 낙폭과 대한 그런 쪽으로도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좀 밀렸지만, 뭐, 시총 상위 다른 종목, 삼성바이오가 좀1% 이상 상승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뭐 두드러진 어떤 흐름 보인 종목이, LG노텍 정도, 예, 보이네요. 음,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도, 위메이드 라든지 예. 오늘 hlb 가좀 빠졌네요 5.5% 정도 예. 워낙 이제 다른 바이오가 죽을 쓸때 튀어 오르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좀 밀린 것 같아요 다른 바이오가 튀고 이게 좀 눌린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오늘 동진 세미캠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를 그리겠지만 이 여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매물를좀 흡수하기 위해서는 윗꼬리 내지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변동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ST, 그, 동진 세미캠의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죠. 예, 장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솔브레인이 같이 또, 삼성 파운드리 공장, 옆에 이제 소재 공장을 설립하는 걸로, 어, 뉴스 언론 보도가 됐는데, 역시나 오늘 장중에 튀었다가, 6%까지 튀었다가, 매물의 이제 소화 구간을 좀 거치는 흐름 같아요. 최근에 수급 구도도 기관들이 꾸준히 매입을 하죠. 솔브레인 예, 보십시오. 계속 매입을 하죠. 또 이제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이 있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 어떤 모멘텀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슈 체크해 볼게요. 솔브레인, 예, 동진 세미캠이 예,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에 합류한다 미국 소재 공장 첫 건설해서 요 기사가 이제 어젯밤에 나왔죠 예. 그래서 미국 소재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 삼성전자가 20조원 투자해서 미국 테일러시에 세우는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협력 차원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급망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 하반기 건설에서 24년도 가동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공장 협력을 위해서 양사가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가야죠. 예, 또, 뭐, 동지쌤께 솔브레인 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예, 예, 저점 매수한다면 좋은 어떤 성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진쌤께 솔브레인은 요 기사나 이 이슈로, 뭐 단발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 단타한다고 막 들어갔다가 그냥, 뭐 뉴스 나왔으니까 팔고 막 제로소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실적에 그냥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가 수준은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어떤 중장기적 호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소재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장비 한번 들어가면 이제 장비는 이제 그 뒤로는 상당히가 안 들어가지만 소재는 계속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장비주는 퍼 밸류에이션을 10배 매겨준다면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 밸류에이션 뭐 40, 50, 60 매겨주지만 장비회사들뭐 그렇게 매겨줍니까? 안 매겨주잖아요. 왜냐하면 소재 기업들은 계속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높은 밸류를 정당성 받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반도체 소재 공장 짓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요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중장기적 호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두 기업은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일본의 수출 규제 3대 품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런 건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기술적인 난도가 있는 소재를 또 해외 에 거의 대부분 의존하는 제품을 삼성전자 공동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실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에만 공급한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 예, 다른 어떤 반도체 그전방 기업에 대한 예, 그 고객사 확보 내지는 매출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을 보면요, HMM 여기 이제 1위 했네요. 그리고 이제 LG 노텍이6% 상승, 440억 순매수.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뭐 특징점들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스닥 쪽은 오늘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좀 들어왔고요. 반도체 쪽, 또2차전지뭐 장비 회사죠, PNT 이런 회사들. 루트로닉, 바이오회사들은 좀 많은 편이죠. 헬스케어, 루트로닉, 오세 임플란트, SD팜, 제이시스 메디칼,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이제 바닥권을좀 탈피하는 흐름들, 아까 좀 빠트린 것 같은데, 저점을 높이고 있죠. 예, 저점 높이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이제, 어, 키트로다 쪽에 대한 SC 제형의 어떤 임상이, 예, 조만간 이제 결과가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에, 알테오젠의 어떤 호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에, 포텐셜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키트로 답니다 그 부분에서 도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의 어떤 주가 레벨은 굉장히 좀 우리가 2 3년을 내다볼 때 아, 다시 이 가격 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그런 레벨 정도까지 좀 내려온 셈이죠 고점 그 대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상당히 또 예, 앞으로가 이제 짱짱한 그런 기업이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SFA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도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예, 수급줄이 들어온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또2차전지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최근에 시장에 또 훈풍을 좀 불어넣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총봉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이슈적인 부분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중 관세 이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플레 대응 차원이다. 이게 이제 장중에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또어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굉장히 극심하고 그 부분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어떤 지금 시장의 매크로단에 이제 악재.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장기화 된다면 이제 침체가 장기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열려버리기 때문에 주 시장에서도 그걸 가장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 수입품에 이제 물리고 있던 그런 관세 부분을 조금 이제 타파시키는 것을 되돌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제 엄청난 뭐 관세 폭탄 매기면서 서로 이제 부담을 줬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좀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건 좀 시장에 훈풍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진자 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팅 간략하게 한번 부분 발췌한 거를 체크해 드릴게요. 반도체 쪽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쪽이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주가는 크게 못 가고,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린 건 아니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소부장 기업들이 어, 또 이제 차트가 안 깨진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수급이 그래도 주기적으로 붙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뭐 IT 세트 수요가 중국권에서 이제 안 좋았죠. 사실 작년부터 예, 그 부분이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심리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쳤고 또 상하이 이제 뭐 이런 봉쇄된 것들이 또또 또 기대감을 또 낮추는 우려감을 주는 계속. 요인이 되는데 봉쇄가 좀 풀리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다 보니까 투심도 좀 살아난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스마트폰과 PC 등 세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세트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같은 반도체 호황 국면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가는 이 같은 우려를 상단 부분 반영을 했다. 네, 반영을 했죠. 그래서 기대 이상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상반기 주가는 거의 예외 없이 하락했고 결국 실적 둔화 우려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면 이제는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고려한 바텀 피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이션도 낮고 2분기 실적도 큰폭 개선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의 끈을 더욱 단단히 조이게 될 한국 반도체 섹터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번 주좀 스터디를 깊게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센티가 조금씩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형태들의 섹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잘 체크를 하고 또 세밀하게 체크해서 뭐 앞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은 뭐 전체 시장이 막 우르르 가진 않고 섹터별로 업종별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예, 유망할 수 있는 또 실적이 또잘 나오거나 강력한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만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정밀 타격해야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이야기해봤고요. 네, 하여튼 월요일인데 오늘 그래도 출발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음, 열심히 또 스터디해서 다음 시간에 심학사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